물론 이제 그 글을 어떻게 쓰고 뭐 상위 노출시키고 하는 로직이 있긴 하겠지만 로직이고 자시고 간에 먼저 필요한 건 일단 뭘 써야죠. 써야죠. 써야지 뭘 수정하든 업그레이드 하든가 하죠. 블로그 마케팅. 좀 질문이 광범위하긴 한데 자 블로그를 만약에 처음 시작한다. 혹은 기존에 하셨더라도 뭔가 학원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하고 싶으시다. 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그냥 대놓고 이거부터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 정보성 내용 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내용들을 좀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홍보, 이벤트성 이야기를 좀 쓰셔야 됩니다. 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기본 내용은 혹시 이게 없으시면 무조건 다 쓰세요. 일단은 수강료, 시간표, 교재 소개, 교사 소개가 될 수도 있겠죠. 교사 소개나 혹은 이제 원장 인사말, 교육 철학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되어 있으신 게 좋고요. 이때 가급적이면 팁을 드리면 만약에 초, 중을 하신다면 한 번에 다 담으려고 하지 말고 초등 따로, 중등 따로 만드세요. 자, 기본 내용의 역할은 뭐냐면 기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수강료 같은 경우는 그 학원 광고법 있죠. 수강료 게시, 수강료 고지사항 이것 때문에 지켜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 글들 같은 경우 기본 안내잖아요. 아, 위치도 있어야 되는구나. 찾아오시는 방법. 찾아오시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이 기본 내용 링크를 상담 요청하는 부모님에게 전송할 때 씁니다. 그런 경우 있죠. 전화로 모든 걸 꼬치꼬치 캐물으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혹은 부재중 전화 찍히신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때에 이 링크를 기본사항이니까 이 소개 페이지를 링크를 어머니한테 보내면 뭐 기본적인 건 거기서 다 알고 가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방문 상담하신 경우도 다 설명을 드리지만 까먹거나 기억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설명드렸다고 끝내지 않고 무조건 이걸 다시 합니다. 이걸 갖다가 부재 중일 때 자동 발송 문자 보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보통 돈을 조금 내시고 지금 가입하신 통신사에서 설정된 안내 문자를 내보내시는 방법도 있고 특히 공부방이나 교습소 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수업 중이어서 부재중 문자가 들어왔다. 그럼 이제 어떤 안내 고정 문구를 만들고 그 문구 내에 이런 링크를 담아서 자동 발송되게 만들어 놓으면 상담을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죠. 연락이 어머니가 안 됐을 때 아 지금 수업 중이어서 제가 못 받아서 궁금하신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긴 저희 블로그 소개 페이지를 드립니다. 요거 먼저 보시고 제가 수업 끝나고 곧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뭐 자동으로 나간다라면 학부모 입장에서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내용에 대한 거는 다 일단은 있으셔야 돼요. 요게 없다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얘네 같은 경우는 별도 카테고리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몰아둘 것. 그냥 한 번 글을 쓰면 수강료 바뀌지 않는다면 두 번 다시 안 쓰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정보 과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학원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광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광고를 쓰시라는 거예요. 자, 학원을 주인공으로 만든 광고를 하시면 파닉스반 개강한다라는 내용 하나만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학원 광고일 경우는 파닉스반 개강 뭐 우리 아이들 실력 이 정도를 보여주게 될 텐데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광고를 하신다라면 내용이 좀 더 버라이어티해집니다. 뭐냐면 초1 땡땡 개월 만에 파닉스 실력이 될 수도 있고요. 초2도 가능할 거고 초3도 가능할 거고 땡땡 학원 출신도 있을 거고 학습지 하던 아이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형 따라온 둘째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마다 성격이나 캐릭터가 다 다르니까 학생을 주인공으로 만든 광고를 하시면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저희가 광고 전략에서 뭐라고 하냐면 스토리성 광고예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담는 거니까 훨씬 더 가독성도 좋고 내용도 재밌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광고 느낌 안 나면서 광고 효과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쓰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걸 뭘 담아야 되느냐? 지금 만약에 이거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신다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3월에 모아야 할 타겟을 설정하고 그 대상 관련 글만 일단 씁니다. 우리 학원은 일단 3월달에 초등부를 모아야 돼. 그러면 초등부 내용만 일단 쓰시는 거예요. 욕심 부려가지고 뭐 초등, 중등 뭐 다 쓰시면 좋겠지만 블로그 처음 하시면은 그렇게 글 매일 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초등부를 모아야겠다 생각하시면 초등부만 먼저 쓰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그리고 최소한 이거를 할 거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1월달에 하셔야 돼요. 지금 3월을 생각하면 1월달에 글을 쌓아둬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구정 연휴가 끝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의 교육 정보나 학원을 고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럼 그때 가서 검색을 하실 텐데 그때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죠. 2월달에 쓰면 안 돼요. 지금 쓰셔야 돼요.
최소한 이 글을 갖다가 한 10개 정도 써보세요. 10개. 최소한 5개 이상. 10개 목표 해보세요. 왜냐면 10개 이상 되죠? 엄마가 그렇게 세세하게 안 봐요. 그거 뭐 옆에 학원 원장님이나 그거 일일이 다 읽어보겠지. 그럼 이제 여러분 개강이 만약에 저희는 3, 6, 9, 12월 달에 개강합니다. 그러면 그 타임마다 한 5개에서 10개까지 저축을 해보세요. 그렇게 1년 블로그 하면 그게 쌓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글을 어떻게 쓰고 뭐 상위 노출시키고 하는 로직이 있긴 하겠지만 로직이고 자시고 간에 먼저 필요한 건 일단은 뭘 써야죠. 써야죠. 써야지 뭘 수정하든 업그레이드 하든가 하죠. 이런 정보성. 절대 중요한 건보다 학생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광고를 하셔야지 학원이 주인공이 되는 광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효과를 거둬요. 그 다음에 홍보 이벤트 광고는 뭐냐면 이거는 목적이 그거예요. 학원에 전화 한 번, 방문 한 번 할 만한 건수 만들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행사를 기획하시고 행사 내용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셔야 되는 건데 설명회라든가 세밀 진단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체험 학습이라든가 사은품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전략에 해당되는데 사은품 전략 가지고서는 웬만큼 사은품이 좋지 않으면 잘 안 오시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요 정도는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원장님 저희는 설명회를 해본 적이 없고 세밀 진단이나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딱히 없는데요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요거 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회나 진단상담, 분석상담은 재원생부터 해결하시는 거예요. 재원생부터. 그러니까 재원생을 위한 행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재원생 만족도 높여준다 생각하시고 재원생부터 하는 걸로 해서 행사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만 봤을 때는 비재원생도 참여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오늘 했던 설명회도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 그 재원생을 위한 설명회예요. 근데 거기다가 고교학점제라는 거 살짝 더 얹어가지고 마치 6학년이 되는 학부모라면 꼭 들어야 되는 설명회인 것 마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부도 들으셔도 된다라는 컨셉으로 광고를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생에 참가하게 만들면 참가자가 시드가 생겨요. 씨앗이. 그러면 이제 재원생 오신다고 예약 받는 단계에서 어머니 너무 좋은 내용이고 같이 들으실 분 오시면 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규 상담하거나 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재원생부터 새끼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재원생을 새끼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체험학습 보세요. 체험학습 한다고 했는데 안 와요. 체험학습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체험학습 대상은 누구냐면 재원생 동생입니다. 형제자매. 얘네부터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체험학습 한다 그러면 체험학습 할 때부터 애시당초 재원생한테 먼저 말씀드려요. 동생들 놀리면 뭐 하십니까? 보내세요. 저희 학원 어떤지 이미 아시잖아요. 그래놓고 같이 올 친구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부생이 와도 재원생 동생들이 있으니까 이게 북적북적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체험학습 같은 거 하시는 게 두렵다라면 재원생 동생부터 체험학습 무료로 좀 깔아주세요. 그리고 이참에 등록하시게 가는 거죠. 외부에서 애들 납치해오는 것보다 재원생 애들 동생 형제 자매 끌고 오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기 뭐 친구 소개 이벤트라고 해서 부모님들한테 뭐 페이백을 해드리거나 상품을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재원생한테 드리는 거니까 아깝지도 않고 만족도도 높고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재원생에서 조금 확장시켜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만드셔서 그런 거 우리가 합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행사 기획하고 모바일에서 광고 때리죠? 그러면 1월달 안에 광고 나가겠죠? 그리고 2월 첫째 주 구정 끝난 다음에 광고 한번 더 할 거예요. 이게 로직이 액션 플랜이 1월달에 행사 기획하고 광고 그 글까지 작성하고 광고 나가야 돼요. 1차 광고 나가야 돼요. 일단 먼저 내보내요. 그리고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 세부 행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2월 구정 연휴 끝나자마자 2차 광고 나가서 추가 모객 모집하고 그러면 2월 2주에서 3주 사이에 행사 마무리해서 땡겨야죠. 그렇게 따지면 시간이 지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이 사실 학원에서는 3월을 준비하기 1월 달이 제일 바쁘신 타이밍이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뭐 세밀 진단을 하던가 행사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또 우리가 이런 행사 했는데 와서 이런 걸 가져가셨어요. 이런 도움을 얻으셨어요. 뭐 이런 내용들을 또 블로그에 또 깨알같이 행사 내용을 또 올리시는 거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이 블로그에 다 같이 들어가시는 방법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은 무조건 빠진 게 없나 업그레이드 하실 거 있으면 업그레이드 하시고 체크하시고 정보 과정 글을 최소 5개에서 10개까지 쓰시는 걸 1월 달 내에 쓰시는 걸 목표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때 글을 너무 길게 쓸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일단 5개, 10개를 채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많이 쓰세요.
꾸준하게 뭔가 쓰는 것 자체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쓸 때 초등 갔다 중등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타겟을 하나 정해서 걔만 일단 광고를 해보세요. 그런 글만. 그래야지 이게 거기서 효과를 받았다 못 받았다를 보실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글을 더 모으실 거면 학원을 다녀봤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다 뭐 이런 후기 이벤트 같은 거 해서 할 수도 있죠. 이런 거를 하고 그거 이외에 만약에 지금 한다라면은 어차피 이게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거니까 행사하시게 되면 네이버에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하실 만한 거는 네이버 리뷰 이벤트 해볼 만하죠. 예를 들면은 네이버에 이제 영수증 이벤트 있잖아요. 이런 거 하셔서 학원 영수증 가지고 우리 학원 네이버 플레이스에 후기 달아주시면 달고 학원 카톡으로 글 썼다고 인정해 주시면 그분한테 뭐 커피 쿠폰 보내드린다든가 이렇게 재원생 엄마들만 쓸 수 있는 이벤트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네이버 리뷰 이벤트도 좀 차곡차곡 좀 글을 받아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트래픽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도에서 순위 상승을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것들을 해보시는 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영수증 이벤트 어떻게 해요? 아, 영수증 이벤트요? 가장 간단하게 네이버 블로그 영수증 이벤트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네이버 영수증 인증 리뷰하는 법 이렇게 글도 많고요. 이미지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좋은 이미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행사 방법의 설명까지 참여 방법까지 다 있는데 아, 이거 보시고 적당히 따라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 애들이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디만 있으면 영수증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하라고 하고 애들이 하면 네 카톡으로 내가 기프트콘 싸줄게. 그럼 되는 거니까. 그런 후기가 쌓여야 됩니다.